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우리 아이고 도리야. 아이고. 네, 이제 동네 한 바퀴 돌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 저희 동네에서 가장 많이 짖는 개가 또 나와 있네요. 가자 도리 컴. 네. 네, 이 집 개가 이렇게 막 짖어대면 저 앞집에 할머니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대요. 저 할머니는 저희 동네에서 완전 유명한 할머니거든요. 가자. 약간 막 여기 동네 애들도 막 크레이지라고 부르네요. 막 올드 레이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좀 뭐랄까 성격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옆집에서 파티를 할 때도 경찰을 막 부른 적도 있고요. 여기 저희 요 그 이 집 앞에가 저희 집 어 도리야. 네 저기 도리야 컴 도리 컴 도리 컴. 아 알았어 도리 컴. 도리 컴, 응. 가자 도리야. 도리야. 아우, 알겠어. 도리 컴. 아니야 나쁜 거 아니 그냥 자주 간버리네 집으로. 아, 주인이 불렀어. 그냥 많이 짖을 뿐이야. 잠깐만 엄마가 여기로 건너갈 수 있을까? 옳지, 옳지. 네, 그래서 아마 하지만 할머니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웃들하고 조금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Here we come. Here we come. 네, Here we come. 뭐 저희한테도 막 그 여기 이게 사이드워크거든요. 네, 저 할머니는 이 사이드워크가 다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 지나갈 때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게 자기 땅이 된다고 막 되게 뭐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민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좀 사납게 했었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왜냐면 그 여기 사이드워크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막 저희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좀 되게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하고 다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더라고. 우리 컴.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막 나한테 나쁘게 하고 막 이유 없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적대적이고 적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이제 미국 살면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야 인종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보면 또 지켜보면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거나 뭐 기분 나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화내는 사람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요. 도리야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온 게 각박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삶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화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도 피곤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삶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맞서지 말고 상대하지 말고 피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처가 많고 힘든 사람들은 뭐 솔직히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무슨 치료사도 아니고 24시간 함께 있을 것도 아니고 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듬어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거리를 두는 게 좀 좋다. 네. 아, 이제 저희 집 앞에 다 왔네요.
이제 봄이 오려나 볼까요? 약간 눈이 녹긴 했는데 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재밌는 얘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